17학년 6월 36번. 글의 순서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The ancient Greeks sought to improve memory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s such as memory palaces and the method of Locke. 오케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seek to do의 과거형이죠. seek to do. 뭐뭐 하려고 애썼다. 뭐뭐 할 방법을 궁리했다. 뭐뭐 하려고 노력했다. try to do 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뭐하려고 애썼다. improve memory. 기억력을 향상시키려, improve 시키려고 노력했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improve memory 하려고 했습니다. through. 뭐, improve memory 하려고 했던 방법이 나오는 거네요. through 전치사 써서. through brain training method. 이뇌 훈련 방법을 사용해서 뭐와 같은 메모리 궁전이나 그리고 뭐 method of Locke 뭐 여기에 장소를 이용한 뭐 나오죠. 메모리 오브 method of Locke 장소를 이용한 활용 기억력 활동 기억력 향상법. 오케이. 그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and the Egyptians became experts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a grand storehouse for externalized knowledge. Okay, 동시에 ancient Greeks와 고대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이 전문가가 되었다네요. At externalizing information, 정보를 외부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외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뭐 정보를 축적하는 걸 머릿속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머리 밖에다가도 정보를 쌓아놓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책 같은 것들이죠. 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런 게 externalized information이죠. 외부화된 externalized information의 예죠. 여기는 뭐 전치사 뒤에 뭐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정보를 외부화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고, 뭐 분사 구문이네요. 하면서 inventing the modern library 하면서 현대적인 도서관을 발명하면서, 뭐이 말은 그리크하고 이집션들이 전부 다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externalized information, knowledge 하는 방법을 구현해냈다는 얘기죠. 뭐 대단한 그랜드 엄청난 스토어하우스 for 뭐 외부화된, 얘는 뭐 널리지를 꾸며주려면 PP형 돼야 되겠죠. 외부화된 정보를 위한 위대한 지식의 창고인 모던 라이브러리를 인벤팅 하면서 인포메이션을 엑스터널라이징 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시언트 그릭스하고 이집션들이 전부 다 어떤 뭐 지식을 외부화시키는데, 그런데 막이 사람들이 최초로 뭐 거의 최초로 뭐 externalizing information 하는데 엑스퍼트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B가 이어지고요. 이유는 선생님이 여기 형광펜 해놨는 데가 이유가 되는 거죠. We don't know why these simultaneous explosions of intellectual activity occurred when they did. Perhaps daily human experience had hit a certain level of complexity. 자, 이유는 모른다고 하고 있네요. 의문사죠, 그렇죠? 왜 이러한 동시적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simultaneous라고 그러죠. 동시적인 폭발이 occurred 했었는지는, 그렇죠. 동시적인 폭발이 있었는지. 근데 폭발은 진짜 피지컬한 폭발이 아니고 어떤 지적 활동의 폭발이니까, 막 갑작스럽게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왜 동시에 occurred 발생했는지는 몰라. When they did, 그들이 했었을 때. 여기에 they는 Greeks and Egyptians죠. 그래서 그리스인들과 이집트인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when they did 했을 때, 왜 동시적으로 explosion of intellectual activity가 occurred, happened 했었는지, took place 했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 얘들이 거의 동시에 이런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활동을 왜 했을까는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모른다 했으니까, 여기 모른다 했으니까 여기 추측하고 있네요. Perhaps 아마도 daily human experience had hit 어떤 일상적인 인간의 경험이 도달했다. 뭐, reached의 의미죠, reached. 도달했다.
특정한 어떤 특정한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그 경험이 뇌에만 담아놓기에는 무리가 생긴 그러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외부화 시켜야지만 정보를 모두 좀 어떤 제대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서 그런 일이 동시에 뭐 그리스인들과 그다음에 이집트인들이 동시에 이러한 도서관이라고 하는 저 externalizing information 하는데 엑스퍼트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but 나왔습니다. But the human need to organize our lives, our environment, even our thoughts remains strong. Remains에 주목하면 여기에 아 ne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빨리 눈치챌 수가 있죠. 이거 욕구란 뜻이죠. 욕구, 요구사항. 인간의 요구사항이고 투구정서 형용사용법이고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들의 환경을 오거나이즈하고 심지어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형용사용법이고요. 정리해야 할 인간의 요구사항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건 이게 시제가 현재니까 지금도 인간이 꼭 해야 하는 활동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the human need to organize our lives. 우리의 삶을 organize하고 environment를 organize하고 우리의 thought를 organize 해야 할 인간의 요구는 remain strong.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과거에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인가 하고 이집트 얘기했는데 여기에 현재시니까 현재도 이런 우리의 lives를 organize하고 environment를 organize하고 thought를 organize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그런 일을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This need가 힌트죠. This need가 힌트. Okay. This need isn't simply learned.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배워지는 게 아니다. 단순히 배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뭐 오거나이즈 하는 것들이 있죠. 오거나이즈 하는 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요구, 뭐를 뭐 해야 돼? 우리의 thought를 오거나이즈하고 environment를 오거나이즈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life를 오거나이즈 해야 되는 이러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활동은 simply learned 되는 게 아니다. It is a biological imperative. Animals organize their environment instinctively.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뭐다? 생물학적인 imperative. 뭐 분리할 수 없는 걸 imperative라고 그러죠.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분의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 lives를 organize하고 environment를 organize하고 thought를 organize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는다. organize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lives, environment, thought를 organize 하지 않으면 biological imperative라 했으니까 생물학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organize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animals organize their environment.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을 본능적으로 정리정돈해야 된다. Most mammals are biologically programmed to put their digestive waste away from where they eat and sleep.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네.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게 이제 instinctively하고 같은 거죠. Biologically programmed 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는 걸 보고 instinctive한 본능적인 액션이라고 그러죠. 뭐 하도록 그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했는데 투구정서 명령을 뭐 하는 것 그들의 배설물을 멀리 놓도록 뭐로부터 그들이 먹고 그리고 잠자는 관계부사죠 더 플레이스죠 장소로부터 멀리 치워놓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냥 자기가 먹고 자고 하는데 뭐 근처에다 똥 싸놓으면은 뭐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동물이 아 여기 똥 냄새가 나니까 여기에 이똥싼 놈이 이 근처에 살고 있겠구나 하면서 사냥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똥 싸는 곳하고 먹고 자는 곳을 멀리 해놔야지 뭐하고 뭐 하고 뭐 이트하고 슬립하는 게 세이프해질 수 있, 시큐어해질 수 있으니까 똥 싸는 걸 멀리 치워놓는단 말이야 딴 곳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동물들의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여기 앞에 이 부분에 A 부분에 일반적인 얘기가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제 뭐 독스, 엔츠, 그 다음에 로덴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뭐 서튼볼즈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걔들은 알려져 있다. 수동태네요. 현재 완료 수동태 알려져 있다. 뭐 하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토이즈를 모아놓는데 장난감들을 모아놓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put the toys in baskets. 그리고 이것을 어떤 상자 안에다가 뭐 바구니 같은 데다 치워놓는데 한 곳에 다 모아놓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개미들은 carry off. 옮기는 거죠. Dead members of the colony. 그렇죠? 어떤 colony의 어떤 그 서식, 그 무리의 죽은 멤버들을 옮겨놓습니다. To burial ground. 매장지로 옮겨놓는데요. 죽은 애들은 따로 모아놓는다. 또 certain birds and rodents create burials around their nest to in order to more easily detect invaders. 그렇죠? 어떤 새들이죠. 이거 어떤 새들과 그 설치류들, 쥐 같은 애들은, 뭐, 어떤 배리어, 어떤 보호 울타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들의 네스트, 둥지 근처에다가, 왜, 쉽게 디텍트하기 위해서, 침입자들을 더 쉽게, 어떤, 감지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 추적이라고 하는 감지하기 위해서 어떤 배리어를 설치해 둔다. 그니까 지금 여기 개들이 이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 뭐 엔츠가 이런 행동하는 거, 서튼 버즈가 이런 행동하고, 뭐 로덴츠가 이런 행동하는 것들 전부 다 어떤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이것도 결국은 뭐다라는 얘기 하고 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떤 지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형광펜 칠해 놨는 것들이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but 이하 그러나 그뭐 여러 가지 잘 정리정돈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요구가 아직도 강한데 그것도 이런 욕구가 강한 이유가 결국은 인간도 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정리해 놔야지 마음이 놓이는 이러한 다른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으로부터 정보를 잘 정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이제 이 라이브러리의 발명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을 주변의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 그 생존이 보장되는 그러한 본능에서 뭔가 잘 정리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냥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잘 정리하는 버릇이 정보를 잘 정리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라는 이런 내용을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